안녕하세요, 클레어입니다. 오늘은 요즘에 유행하는 오버립,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제품과 어떻게 하면 오버립을 더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. 평소에 오버립 시도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그려져서 어려웠던 분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제품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거예요.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볼게요.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컬러그램에서 출시된 오버립 메이커인데요. 영상을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컬러그램에서 출시됐던 애교살 메이커를 정말 모든 영상마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오버립 메이커도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. 음영 컬러랑 베이스 컬러로 구성이 되어서 따로 뭐 쉐딩을 사거나 펜슬을 사거나 할 필요 없이 이거 하나로 오버립을 완성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컬러는 두 가지로 원피치, 쿨핑크 이렇게 있고 음영 컬러는 거의 비슷한데 쿨핑크가 살짝 더 뽀얀 느낌이고요. 베이스 컬러는 둘 다 뽀얗고 튀지 않는 톤으로 어떤 립 컬러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.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이 오버립 메이커는 굳이 내 퍼스널 컬러에 따라서 쿨핑크, 원피치 이렇게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고 평소에 자주 바르는 립 컬러가 있잖아요. 거기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먼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좀 더 자연스러운 오버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영상에서 저는 원피치 컬러를 사용을 했고요. 먼저 음영 펜슬로 입술 아랫부분이랑 입술 산에 음영을 넣어줍니다. 입술 아랫부분은 입술 밑에 딱 만져봤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음영을 넣으면 딱이고 입술 산은 내가 오버립을 하고 싶은 만큼 하지만 너무 과하지는 않게 내 입술보다 살짝 위쪽으로 그려주면 조금 더 확실한 오버립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입꼬리도 조금 올리고 싶은 분들은 입꼬리를 위쪽으로 톡톡 쳐가지고 음영을 넣으면 약간 이렇게 올라간 입꼬리를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음영 컬러가 뭉친 부분이 있다면 그냥 훈으로 살짝살짝 눌러서 풀어주면 돼요. 그 다음에 베이스 컬러를 사용하는데요. 입술 라인에 따라서 그려주는데 내 입술 라인보다 살짝 더 확장해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. 펜슬의 반 정도는 내 입술에 걸치고 반 정도는 입술 밖으로 살짝 나가게 해서 그리면 딱 자연스럽더라고요. 취향에 따라서 입술 산은 뭐 뾰족하게 만들어줘도 되고 약간 뭉개줘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. 또 입술 모양이 비대칭인 게 스트레스인 분들은 이 베이스 컬러 펜슬을 사용을 해서 입술 모양도 교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보통 입술 라인 부분에만 펜슬을 사용하는데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고 안쪽에 있는 베이스 컬러 라인 경계 부분을 손으로 살살살살 문질러서 풀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바르고 싶었던 컬러를 올리면 되는데요.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촉촉한 제형이나 매트한 제형 어떤 제형이든 상관없이 다 되게 부드럽게 잘 올라갔어요. 저는 이번에는 촉촉한 제형을 사용해서 입술 안쪽에 이 라인과 닿지 않게 컬러를 바른 다음에 면봉이나 브러쉬, 손을 사용해서 살살살 퍼뜨려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무너뜨려줬습니다.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완성이긴 한데 조금 더 도톰하고 조금 더 물기어린 그런 입술을 완성하고 싶다면 투명한 글로스나 광이 잘 나는 립밤 같은 거를 입술 산과 아랫입술 아랫부분에 톡톡 찍어서 올려주면 됩니다. 특히 이런 글로스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글로스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점점 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덧발랐을 때 좀 과해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입술 산이랑 아래 중앙 부분에 그러니까 입술의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만 톡톡 얹어주면 알아서 제형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촉촉하고 도톰하고 자연스러운 오버립을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보여드린 방법대로 완성한 게 바로 지금 이 입술인데요.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도 너무 번쩍번쩍하지 않고 너무 막 라인이 뭉개져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예쁘게 오버립을 연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. 원피치랑 쿨핑크 각각 어떤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는지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요. 이거는 정말 그냥 뭐 취향 따라서 고르면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해볼게요. 일단 장점은 듀얼 타입이고 펜슬 타입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무리 없이 진짜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듀얼 타입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으로 뭐 쉐딩이나 베이스 컬러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오버립의 바탕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. 베이스 컬러도 약간 뽀얀 느낌이 있어서 내 입술 컬러를 적당히 죽이기에도 좋고
입술 컬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은 그걸 커버하기에도 되게 좋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력이 진짜 좋습니다. 특히 이 베이스 컬러가 굉장히 매트하게 이렇게 쫙 붙는 타입이기 때문에 오버립 메이커랑 지속력 좋은 틴트랑 같이 쓰면 진짜 그냥 하루 종일 입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. 대신에 단점은 너무 매트하기 때문에 베이스 컬러를 입술 전체적으로 바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평소에 입술이 막 건조하지 않은 분들이나 각질이 잘 안 나오는 분들, 입술 주름이 많지 않은 분들은 베이스 컬러를 무난하게 입술 전체에 바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각질도 많이 생기고 입술도 건조하고 입술 주름도 진짜 많은 편이어서 이 베이스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랐을 때 주름 끼임 그리고 입술이 약간 텁텁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조금 있더라고요. 저처럼 입술이 건조하거나 주름이 좀 많은 분들은 전체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라인 부분에만 사용을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. 사실 단점은 그냥 베이스 펜슬이 너무 매트하다 그거 하나밖에 없고 다른 거는 다 장점뿐이에요. 휴대하기에도 좋고 컬러그램답게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그래서 평소에 오버립 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사기도 너무 귀찮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했던 분들은 이 컬러그램 오버립 메이커를 사용을 해보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오버립을 쉽게 연출할 수 있는 컬러그램 오버립 메이커 소개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오버립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는데요.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부분에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잊지 말아주세요.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.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녕.